변하지 않길 바래.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. 정아 가자. 정아, 오빠 억수로 배고프다. 아니, 뭐 먹지? 에이, 가시나 좀 일찍 오라니까.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레스토랑 예약해놨더만. 에이, 가시나 문 닫았겠네. 우리 정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어, 네, 아무거나, 아, 뭐 먹지? 그럼 정아. 우리 간만에 서양 식사 한번 할까? 가자. 근데 정아, 왜 그래 왜 한마? 아까는 자세치 않으면 또 틀린다 물어보지 않았구만. 아빠 봐봐. 아빠 봐봐. 엠마, 니 지금 우나? 아유. 야, 울긴 왜 우노? 어? 아빠 잘못했다. 아빠 미안. 응? 울지 마. 다시는 안 그렇게. 미안해. 너 울긴 왜 울어? 어? 오빠 눈이 좋다 하잖아. 나정이 선배님 좋아해. 아직 선배님이 나정이 마음 안 받아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간 문제야. 알아 임마. 선배도 나정이 좋아해. 나한테 얘기했어. 자기도 나정이 좋아한다고. 그럼 어떡할 거야? 어떡하기는 기다려야지. 지금이 때가 아니면 기다려야지. 보기는 안 해. 오빠 내한테 할 말 했다 하지 않았나?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? 그럼 뭐 아까 말했잖아. 언제? 내가 못 들었는데. 그 아까 그 몸으로 말했잖아. 말로 해야지 말로. 말로 해야 내가 알지. 말로도 했다 밥 먹고 나서. 무슨 말? 오빠 내한테 뭐라 했는데? 내가 못 들었는데. 아 가시나 좀 됐다 마. 쓸데없는 소리 시부지 말. 빨리 들어가 자. 빨리 들어가 자. 아 빨리 들어가. 빨리 자. 아 잠깐만. 어 깜짝이야. 까물 뻔했네. 잊어버리지 말해. 오빠가 해도. 조용히 해라 이 가시나야. 고마 죽으러 캐라 그냥. 빨리 들어가자. 빨리 들어가자. 빨리 들어가자. 보고 싶을 것 같아. 치. 에이. 근데 니 일찍 자야 되는 거 아이가? 새벽에 나간다며. 괜찮아.
별로 힘든 훈련 아니야. 동계 훈련 갔다가 서울 안 들리고 바로 일본 간다 캐째. 그러면 오늘이 진짜 마지막 밤이네. 일본 가면 네 억수로 외롭겠다. 일본 야구 텃세 심하다 카던데. 가서 먼저 여자친구부터 만들어라. 그래야 좀 덜 외로울 기다. 물론 나는 있어도 외롭지만. 참말로 사촌끼리 등심 팔푼이란 게. 야, 니네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갖고 요지껏 내인 안 만들고 무댔대? 니 좋다고 줄순 가신 애들 춘지 삐까리라며. 그럼 거기서 아무나 하면 골라갖고 만나보러. 하기사, 니는 야보다 나은 게. 니는 뭐 연애라도 한번 해봤을 거 아니냐. 이 짠한 놈은 여태까지 여자 손목 한 번을 못 잡아봤단다. 야, 오죽하면 있냐. 야, 첫 키스가 쓰레기 오빠란다. 쓰레기 오빠. 쓰레기 오빠랑 한 키스가 야가 한 처음이자 마지막 키스란께. 아따, 이 모질한 새끼. 데리고 나가라. 부탁. 야, 넌 어제도 쓰레기 오빠랑 뽀뽀했는데. 가시네, 니네 그러고 좋으면 그냥 그 집에 들어가 살아. 굴이 아쉬워가지고 집엔 어떻게 들어오는가 몰라. 확 내리가갖고 아저씨 아줌마한테 확 다 꼰질러보려니까 맨날 첫날 첫 싸워 쌌더만. 연애가 뭔 말이 돼, 연애가. 이란 게 세상 일은 참 어찌 될지 모르는 거라니까. 사지 멀쩡한 놈들이 여태까지 애인 하나 못 만들고 빌빌그릇 싼 뒤 요리요리 개구지게 생긴 놈이 나같이 예쁜 여자를 차지해 부렸단께. 나 먼저 잘게. 그래도 마지막 밤인데 소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지? 밖에 허들소리 추분같다. 까딱하면 또 눈 오겠다. 맞나? 까딱하면 진짜로 눈 오겠나? 따라하지 마라. 내도 이제 설 말 잘 쓴다? 인자가 아니라 이제. 그래서 니 언제 간다고? 짐은 다 쌌나? 어, 출국은 2월 1일. 근데 내일부터 원주 동계훈련 가니까 서울은 오늘이 마지막 밤이네. 맞나? 툭! 야, 넌 나 안 불편해? 불편하다. 뭐 불편하고 어색하지. 그래도 네가 싫은 건 아니다. 나는 네가 한 번씩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. 와, 저 사람이 우리 하숙집에서 사는 사람 맞나, 칠봉이가 맞나 싶어가. 말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억수로 많고 완전 스타다 스타. 뭐 우리랑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니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스타 같다. 유명히. 니는 일본 가서도 잘 될 거다. 일본 선수들도 니 금방 좋아할걸. 가서 적응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. 아니다. 절대 절대 안 그렇다. 니는 무조건 잘 될 끼다. 왜?
네가 우리 중에서 제일 어른스럽고 착하잖아. 해서 망했잖아. 착해서 망했어. 너무 착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대시도 못해보고. 에라 이 병신아. 야. 준아, 잘 갔다 온나. 돈 많이 벌고 몸 아프지 말고. 잘 있어. 나중아, 혹시 만약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몇 년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, 그리고 그때 옆에 아무도 없다면, 그땐 나랑 연애하자.